새해 둘째 날인 지난 토요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잔인 무도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5월 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1차 신고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기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 소아과 의사가 3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의사는 경찰에게 양 부모와 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에 대한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모두 지워진 30일 후에야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 영상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통상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지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상식입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6월 1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 판단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나 크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디에나 악마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습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큽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합니다.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 의사회 등 관련 담당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코로나19로 대면 확인이 더 어려워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이웃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인에게 그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은 학대 시점의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대는 정말 야만적인 범죄입니다. 정은이는 고통 속에 16개월 짧은 삶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